자, 엘더스크롤 5 스카이림 이어서 가야죠. 아우더드를 완결을 냈습니다. 102화에 걸친 102화 모든 영상이 풀 편집돼 있고요. 마지막 화에서 에보니 워리어가 나왔습니다. 여러분들 아우더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. 스카이림 보는 사람은 정말 스카이림만 보는 것 같아. 아직 리디아 있네요. 댓글 보니까 나 편집한 지꽤 됐잖아요. 아우더도 이전에도 편집을 했거든요. 네, 편집하는 거 보고 놀라더라고요. 정말 스카이림만 보는구나. 여러분들 다른 게임 영상도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럴 줄 알고 스카이림이랑 비슷한 게임 위주로 하는데 오늘은 글렌모릴 할 겁니다. 글렌모릴 할 건데 일단은 튕겼습니다. 아니 어떻게 어제 하루 종일 안 튕겼는데, 하루 종일까지는 안 했지만 어제 한 번도 안 튕겼는데 키자마자 튕기냐? 일단은 저번 시간에 미로물미로 잡았고 드래곤 한 마리 잡아서 냉기 형태를 먼저 해방하는 걸로 하죠. 빨리빨리 팔아주고요. 포커 상하까지, 강호까지. 1200, 1300원이네? 너부터 살거 있냐? 화염 저항 필요한데, 아, 솔직히 여기서 살 정도는 아니고, 이동합시다. 여기 리프튼이고요. 마르쿠리옷이 데려가라고 왔습니다. 아, 스베나, 너 이제 꺼져야겠다. 야, 어딨냐? 너도 가고 싶었지? 집까지 걸어가라. 마르쿠리오 씨가 여기 앉아있죠. 마큐리오. 들어와.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는 동료입니다. 자주 애용했고요. 나한테 만화통 있는 아이템을 좀 주고 싶은데. 없네. 가자! 나 얘가 굉장히 스벤이랑 비교하면은 격이 다르게 잘 싸우기 때문에 아이템 안 줘도 잘 싸워요. 편한 마음으로 드래곤 사냥을 하겠네요. 근데 내가 중요한 건 화저랑 이제 냉기정이 없기 때문에 내가 위험한데 설마 내가 맞겠어? 잠깐만. 야, 잠깐만. 야, 마큐리오 아직 안 왔어. 잠깐만. 아, 왔니? 왔네. 여기는 알죠? 아, 제 스카이 영상을 수천 개를 올렸기 때문에 다 아시는 그곳입니다. 이곳. 아, 너무 적응 안 된다. 아우더도 할 때는 맵에 다 표시도 안 돼. 음식이랑 물 먹어야 돼. 추우면 춥다고 난리야. 더우면 덥다고 난리였는데 너무 그냥 편하게 오니까 적응이 안 돼. 빠른 이동도 있고. 그만 떠들고 싸우자. 이거는 정령을 소환해야 돼. 아, 냉기 드래곤이어도 제목하려면 소환해야 될것 같거든요? 60초 안에 죽을 것 같으니까 미리 소환해두고 열심히 쌓아야 된다. 쏘는 게 남는 거야. 여기는 일단은 드래곤도 확정적으로 나오고 근처에 이제 거인도 있기 때문에 좀 편하게 잡을 수가 있죠. 그리고 원패물도 많고요. 그런 이제 전략적인 생각을 해서 왔는데 나한테 관심도 없네, 쟤. 어떡하죠? 선빵 치러 와놓고서. 나지? 도망가. 그래. 야, 딜 세다? 잡아. 모르는 일이야, 나는 이제. 나는 저항이 없어요. 너희가 잡아야 돼요. 아, 죽었다. 머큐리오 믿는다. 지금이야. 템빨! 어디서? 어? 안 돼. 안 돼요. 제가 왜 뜬금없이 드래곤을 잡았냐면, 사실 이런 거다 얘기할 필요 없죠. 스카이림이야, 뭐 얘기하지 않아도. 우리 눈만 마주치면 눈은 물론 여러분이 내 눈을 볼 일은 없겠지만 이제 척 하면 딱척 아닙니까? 내가 뭘 할지 조금만 생각하면 답 나오죠? 언제나 함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자 일단은 드래곤 팔아주고요. 야 근데 어떻게 비닐이랑 뼈가 세 개씩 나오냐? 선생님 어딨어요? 이런 건 대기하면 나오니까 빨리 대기하자. 아, 여기죠. 뭐, 다 예상했겠지만,
당연히 이것 때문에 한 거였죠. 빨리 알려주세요, 선생님. 기본은 배워. 이걸? 혹시 검 있니, 한자로? 있구나, 있구나. 다행이야. 일어나는 타이밍에 빨리빨리 배워줘. 깔끔하다, 깔끔해. 야, 많이 찍었다. 나 이제 그만 배워도 되는데? 너무 세지면 글램몰을 애매할 수 있어. 야, 근데 솔직히 50은 찍어야겠죠? 너한테 파괴마법 좀 쓰면 올라가지 않을까? 그치, 그치, 그치. 야, 잠깐만! 잠깐만. 레벨이 엄청나게 올랐는데 아직까지 5개를 더 배울 수 있거든요. 아, 이거 파괴는 그만 배우고 또 이제 마법사라고 딱 파괴만 쓰는 건좀 그렇지 않습니까? 아, 종류별로 배워야 되니까. 숙련자 이건 찍고 파괴를 찍는 게 좋은 거 같긴 한데 일단은 다른 것도 좀 배웁시다. 소화는 됐어. 소울트랩. 아니, 노가다 생각하면 안 되는데. 환영도 안쓸 거고. 회복을 배우죠. 왜냐면 이제 회복을 제가 안쓸 거긴 한데, 회복 자체 바늘나포기에 매직과 재생이 붙어 있기 때문에, 회복을 좀 배우겠습니다. 레벨도 적당히 멈출 것 같고. 이제 너 차례야? 알았어. 이게 마법사의 강도야. 하긴 오크답다. 이렇게 배우는 게 오크지. 힘으로 배우는 거. 내가 기억하기로 너가 한번 리셋을 시켜놓으면은 파는 걸로 알거든요. 이제 내가 숙련도가 충분히 찾기 때문에. 지금은 보시면은 어? 망토까지 파네? 연구도 팔고. 일단은 망토는 안쓸 거고요. 망토는 좀 과소비인 것 같고. 연구를 배워야 되는데 그냥 사서 배우죠 뭐. 아, 드디어 재미 좀 보는 건가? 나 레벨이 꽤 올라서 이제 하급으로 아이템 바꿔야 되지 않을까? 좀 혐인가 그거는? 아, 너무 역겨운가? 하염 마살이 필요가 없겠네? 숙련도가 올라가서 소비량도 일 줄었죠? 9였는데? 연구가 2번. 아,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 되나? 자, 이제 바로 그냥 진행하죠. 글랜머릴 모드는 전에 한번 했었죠. 팔크리스로 가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이건 관계없는 퀘스트고요. 여기서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죠. 아, 좀 마취해 볼까? 아, 그만. 그만 안 해? 이거 걔네까지 올것 같은데. 야, 너, 나, 너무 우중충한 거 아니냐? 오, 야, 잠깐. 괜찮은 거 맞아? 가, 빨리 가, 빨리 가. 귀신같이 가. 얘는 신경도 안 쓴다. 예를 들어서 연구 시험했다가 개작살 날수 있기 때문에. 개목걸이가 은근히 비싸거든요. 저런. 어우야, 마스터님인데 잘도 잡는다, 야. 이런. 가루죠? 가루는 은신효과 있기 때문에 가져가주고요. 야, 언제 또 말하고 퀘스트 줬냐?
3000%로 빠졌어. 얘네 이제 더빙이 안돼 있네. 아, 이거 버전업이 꽤 됐는데 하긴 완성이 안된 모드기 때문에 더빙이 돼 있으면 그래도 이상하지. 여기 이제 0.6 버전으로 전에 한번 했던 모드인데 버전업이 꽤 됐을 겁니다. 전에 하고 한 1년 이상 지났을 거예요, 아마. 최신 버전이기 때문에. 이건 이제 스카이림 모드 중에서 가장 유명한 비질런트. 기획자님이 만든 글램물이라는 모드죠. 비질런트가 이제 처음에는 약간 스카이림 내부의 이미지로 쓰다가 다크소울 것도 이제 좀 나왔잖아요. 이 모드는 블러드본이랑 위쳐에서 많이 따온 모드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억울하게 생겼어. 너로 썸네일 좀 써야겠다. 잠깐만 기다려봐. 브란트와 대화하기. 너가 이번 그 썸네일 주인공이야. 얼굴 딱 돼. 여러분들도 이 녀석 얼굴을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금 봐두세요. 어디 보고 있는 거야 지금? 멀장각도 하는 거야. 보기 뭐 몽둥이처럼 생겼냐 이렇게 보니까. 아, 이렇게 봅시다. 자, 그래서 그리고 내가 기억하기로 얘가 엄청 센 걸로 알거든요? 야, 목소리 당돌한 것 봐. 한번 뜨자야. 덤벼. 어? 왜 도망가? 어, 도망갈 리가 없는데? 야, 너 니가 날 죽이는 걸 썸네일로 쓸라 그랬는데. 아, 꺼져봐. 너랑 놀 때가 아니야, 25짜리. 어, 왜 도망가냐? 적대가 제대로 된 상태에서 도망가니까 이건 방도가 없다. 아, 원래는 이제 가만히 앉아있다가 일어나가지고 수플렉스로 나를 죽이거든요. 킬모션 내면서. 아, 내 썸네일 망했네. 아, 왜 이렇게 패치한 거야? 재밌었는데. 너랑 대화하라니까. 빨리 합시다. 불황아들에게 먹이지 말라고. 나 처음 할때 이거 초반에 눈치를 못 챘었는데 이 모드가 깔리고 여기 일단 아이들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돼 있죠. 저희 아이가 많죠? 뭐 아이가 많다고 해서 다 얼굴이 막 성형돼 있고 그러진 않습니다. 쟤만 돼 있어요. 막 먹어. 너만 줄게. 뭐 하고 있냐? 그냥 앉아 있는 거야? 돌려줘. 아, 이거 돌려주는 거였나봐. 내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나봐. 돌려주는 건가봐. 돌려줘. 야, 썸네일 좀 찍게 해주지, 씨. 됐다! 아유, 아슬아슬했어. 찍었으니까 줄게. 사진을 찍은 대가로 빵을 주겠네. 왜 마을 안에 못 들어가는 거야? 보란트 아저씨가 마을 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다고 하죠. 다정한 사람인데 못 들어가겠다. 어차피 이거 내용은 뭐 이번화 하고 뭐 다음화로 넘어갈 건데 이 내용은 어차피 이거 할때다 나오니까 댓글로 스포하는 사람은 다 밴드리겠습니다. 너가리 까느라고 못 들었어. 그게 없으면 돌아갈 수 있지. 니집 어딘지 알려줘. 어차피 못 들어가고 있다고 하죠. 아, 새록새록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. 나얘 따라서 가야 돼. 나 이런 게 제일 싫어.